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리겜 칼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그 배경이라든가 좀 화려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좀 눈여겨봤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좀 플레이를 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소개하면서 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칼파님, 알아보시겠어요? 아, 칼파. 연주를 하는 식으로 도울 수가 있다. 언어도 이렇게 잉글리시로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뭐 일본어로 할 수도 있고 프레임 레이트 아 프레임도 할수 있구나. 120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120 지원이 있다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 120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필리아데스 삽샵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아 상점이네. 상점 여기에 뮤직팩 같은 거뭐 VTuber, 오 VTuber도 있네? 라노타도 있고 이렇게 팩이 또 다양하네요. 이렇게 오토잼, 오호 오토잼도 있네. 이렇게 팩 하나에 대략 6곡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 큐파네. 아 이거는 못 참는데. 이건 못 참지. 이거 산다. 이렇게 사게 되면은 네 보상을 받고 백그라운드 배경도 얻고 캐릭터도 이렇게 딱 얻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플레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 같네요. 이거는 플레이 스킨. 스킨은 아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스킨을 또살 수가 있구나. 스킨 한번 라노타 스킨 사볼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노타 스킨 캐릭터 스킨 이거는 캐릭터 사는 거구나. 오 캐릭터가 다양하구나. 다크 에리아 오 뭐지? 뭐 미션 같은 건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노멀이네. 근데 이 정도면 속도 좀더 빨라도 되겠는데. 한 7.5에서 8 정도 해볼까? 지금 이거는 난이도가 뭐 노멀이라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나중에 어려운 난이도 하면 어떻게 나올지. 근데 배경이 진짜 멋있어요, 이게. 플레이 하면서도 진짜 배경이 참 색채롭고 막 그냥 아름다워요. 뭔가 뭐 내나 플레이 방식은 다른 건반형 리겜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일단 오르 퍼펙트 딱 연출이 딱 나오네. 자 이렇게 하면은 퍼펙트 판정이 딱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구나. 오, 있을만한 건다 있는 느낌이네. 프리플레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타이틀이라든가, 레벨에 따라서, 또, 레이트라든가, 뭐, 스코어, 뭐, 받은 스코어별로 정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곡을 표시하는 게 있고, 뮤직팩별로 또볼수 있고, 또 추천. 오, 추천곡도 있구나. 오. 잠만. 야, 이런 것도 있네. 퍼펙트 미만 나오면 바로 게임 오버. 야, 이거 진짜 멸망전 같은 거할때 유용하게 쓰이겠네. 패널 너비 50. 아, 여기 있었구나. 판정선 이렇게 예, 자신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 투명도를 0으로 하면은 아예 예, 배경만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레인이 보이고. 이거는 그냥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진짜 있을 거다 있네. 오. 시작부터 변속. 오, 이제 다지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잠깐만. 아, 이게 은근히 잘 맞춰야 되는구나. 이 선하고 이선 내려오는 거잘 맞춰야 되네. 야, 근데 이것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그 난이도들 가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확실히. 우와, 무슨? 어렵다야. 이게 엄지 모드 맞아 이거? 이거 코스모스하고 끝낼게요. 이거 코스모스하고.
막판이니까 코스모스라 좀. 아, 이런 최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아. 아, 진짜 가지 못하겠다. 아, 그냥 감상할. 감상이 나자. 난이도 코스모만 아니면은 나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펀딩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스트레치 골이 있습니다. 100% 달성하면 한정치 골을 제공해드리는 걸로, 200% 달성하면 콜라보 특전 한정 프로필 아이콘 보더 제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300% 달성하면 티타임 칼파 인게임 스킨, 500%는 특별 뮤직 패키지, 이렇게 총 3곡. 그리고 700%는 칼파 인게임 스킨 제공, 800% 달성하면 기념 특별 플레이 SE를 2종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1000%는 시크릿으로. 여기 보면 리워드가 있거든요. 연주회 티켓, 연주회 티켓 같은 거는 이렇게, 이것도 굿즈라고 합니다. 굿즈 칼파 이렇게 되고요. 앞면 뒷면입니다. 앞면 뒷면. 그리고 금속 배지, 금속 배지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 스탠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뭐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꾸며놓기에도 좋고 애들이 진짜 귀여워요. 크기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아크릴 스탠드 SD. 자, SD는 이렇게, 이게 한 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키링. 키링은 이거 벚꽃새하고 뭐 여러 가지 새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OST 앨범. 앨범 이렇게 뭐 노래가 수록되어 있겠죠.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는 이렇게, 이게 앞면, 이게 뒷면. 네, 실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니까. 논슬립 패드. 논슬립 패드 이렇게 깔 수 있는 거. 하고 벚꽃새 인형. 네. 인형 귀엽네. 카드팩. 뭐 카드로 된 것 같아요, 카드로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종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진짜 이것도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서 꾸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다양하니까 이게. 자, 이렇게 굿즈 받고요. 패키지. 이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패키지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옵션 같은 거. 일단 비바 시시모. 일단 이거는 펀딩이 완료됐다고는 하는데, 일단 후원자 명단 기계, 티켓 봉투, 금속 배지, 앨범. 그리고 라르고는, 라르고도 일단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25,000원. 아다지오 부터는 이제 카드텍 17종, 그리고 스티커 3종, 그리고 안단테. 안단테는 이 25,000원 이거에서 실물 OST 앨범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단티노. 안단티노는 안단테에서 이 에스틸 키링, 키링을 준다고 해요, 키링. 그리고 소스테누토. 소스테누토는 아크릴 스탠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아크릴 스탠드 3종 하고, 앨범에 스탠드 1종 랜덤, 랜덤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레토는 여기에다가 벚꽃새 인형 또 랜덤으로 한 종 드린다고 하고요. 블랙으로 모더레토에다가 논슬립 패드를 준다고 해요. 비바체. 비바체는 벚꽃새 인형, 뭐 키링, 아크릴 스탠드 2종, 그 스탠드 3종, SDLD 다 준다고 합니다. 프레스티시모는 일단 여기도 보니까 모두 완료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스토는 뭐 그냥 다 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뭐 가장 비싼 거니까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후원금은 이렇게 제작비용이라든가 배송비용, 예비비용에 다 쓰인다고 해요. 12월 5일까지
펀딩을 진행하고 리워드를 제작 그날 그 다음날 제작하고 하순에 뭐 디지털 리워드 전달하고 실물 이 리워드를 받게 되는 날은 내년 1월 하순이 될 거라고 해요. 자, 지금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게임 플레이 인증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 하셔가지고 스크린샷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은 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게임이 확실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짜 후원을 해주시면은 게임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려요.